몽골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진 작가로 변신해 우리나라를 다시 찾았는데요. 몽골의 대자연을 사진에 담아 우리와 몽골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초원 한가운데 놓인 비석 위로 별들이 마치 빛처럼 쏟아집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궤적이 광활한 초원을 밝히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사진 작가는 지난 2005년부터 6년간 창원의 한 알루미늄 공장에서 일한 몽골 출신의 바트 에르덴 씨. 바트 에르덴 씨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휴가 때면 고국을 찾아 사진 작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알타이 산맥의 만년설과 빙하부터 몽골 서북부 끝자락 바양월기 지역의 초원과 유목민의 터전까지 다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카메라 렌즈에 담았습니다. 비 바가서 저렇게 생각했지만 되게 바트 에르덴 씨는 뒤늦게 사진 활동을 시작했지만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몽골 국영 TV에서 활동하며 작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특히 올 가을에는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었던 창원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바트 에르덴 씨의 작품은 창원 송원 갤러리에 이어서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2016 만프에서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